좋아, 가볼게요. 자, 1번. 그림은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멘틀대루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멘틀대루서는 베게노가 주장한 게 아니라 영국의 홈스라는 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멘틀의 온도 차이로 대류가 발생한다는 이론이고요. A는 멘틀대류 하강부, 하강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승부가 되죠. 그래서 멘틀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이 새로운 섬과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고, 멘틀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에서 해구나 산맥 따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론 되겠습니다. 좋아, 정답 2번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그림가는 서로 다른 두 해역 A와 B를 나는 음향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A, B의 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에는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다. 자, 이건 뭐 왼쪽 그림에서 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해요. 수심 깊은 해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긴 태평양판과 나스카판의 경계, 여기에 동태평양 해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은 X와 X프라임 구간에서 Y축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방향인데, 와, 여기 수심 엄청 깊은 지점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해구. 수심 거의 한 8km 되네요. 해구가 되는 거고, 이 실선에 해당하는 게 바로 A 지역의 자료, 점선에 해당하는 게 B 지역의 자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 기역은 B역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아니고요. 해양지가 평균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그렇지. 왜냐? B는 이제 해령이거든.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새롭게 애들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 이쪽이든 나이가 어립니다. 반면 이쪽 근처에서 만들어진 애들이 여기까지 가면서 나이 진짜 많이 먹거든. 그래서 A 주변은 해양지각의 평균 나이가 일단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필리핀판에 속해 있는 해양지각도 역시 지금 저 근처가 해령이 존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걸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위치한 해령 주변에서 이제 막 생성된 애들과 나이를 비교한다면 어쨌든 A 지역에 위치한 해양지각의 평균 연령은 B 지역보다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되게 A 해역에는 음파의 왕복 시간이 8초보다 긴 점이 존재한다. 자, 음파의 속력은 1500m/s라고 했거든요. 음파의 왕복 시간이 8초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8초니까 들어갈 땐 4초거든요. 그러면 수심은 1500m/s 곱하기 4초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름은 6000m가 된다고. 음파 왕복 시간 8초일 때 수심이 6000m예요. 근데 여기는 6000m, 6km보다 더 깊은 지점이 존재하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 되는 거죠. 됐지? 자, 8초 그냥 막 곱하면 안 돼. 2분의 1 한번 넣어줘야 돼요. 좋아, 정답 4번. 되고 다음. 어느 해령 주변에서 측정한 고지대의 줄무늬와 지점 AB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 그림상에 지금 정자극기, 역자극기 화면으로는 표시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자극기가 노란색. 됐지? 여러분들 시험지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B보다 먼저 생성된 것이다. 지금 해령에 되게 근접한 지점에 A 있죠? 가장 최근에 정자극기 때 만들어진 것이니까 맞고. A와 B가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 서로 같다. A는 정자극기, B는 역자극기 같지 않고요. 아, 그렇지. A는 나중에 생성된 거지. 죄송합니다. B가 먼저 생성된 거예요. B가 나이가 많아요. 자, 되고 디귿. 고지대의 줄무늬는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2번 디귿. 그렇지. A가 어리니까 A가 더 나중에 최근에 만들어진. 좋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문제였고요. 정답 2번. 다음 4번 문제. 서로 다른 지질시대 ABC에 대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거 순서대로 찾아라라고 했는데 원액 생물인 남색윤이 출현했대요. 이거 성칸브리아 시대, 성칸브리아 시대. 물론 이제 성칸브리아 시대도 시생유대가 있고 원생유대가 있잖아요. 안 그래? 근데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건 시생유대거든. 굳이 이제 누대 단위로 구분한다면 시생유대라고 볼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어쨌든 성칸브리아 시대이고, 최초의 척추동물이 나타났다, 양서류와 파충류가 출현했다, 이건 고생대. 그 다음 얘는 유공충이 화폐석이 번성했다, 인류의 조상 출현했다, 신생대. 아, 정답 1번. 넘어갑니다. 됐고, 다음 5번 문제. 퇴적암을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 분류하고 그 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쇄설성 유기적 화학적 퇴적암 중 하나이다.
여감사암 시해리면 쇠설성 퇴적암. 그 다음 석탄처트석회암이면 잠깐 석탄유기적 퇴적암에 속하죠. 응? 그러니까 처트랑 석회암만 있으면 이게 유기적 퇴적암인지 화학적 퇴적암인지 판단이 어렵죠. 어? 왜냐 얘랑 얘는 유기적 퇴적암도 있고 가능하고 화학적 퇴적암도 가능하니까. 근데 석탄이 있는 걸 토대로 유기적 퇴적암인 걸 알 수 있고요. 석고석회암 얘는 화학적 퇴적암. 이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가는 쇠설성 퇴적암. 나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에 속하기 때문에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 5번. 기영님 디귿.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6월 학력평가 봤더니 지구과학 점수가 엉망진창이어서 저는 지구과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됩니다. 아, 물론 고민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린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이건. 그치?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써? 모르면 찍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됐든 공부를 조금만 하고 알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